물 좀 드세요. 캐리가 범인이야. 왜 캐리를 의심하세요? 유괴범이니까. 캐리 유괴범 아니에요. 너도 캐리랑 한 패지. 캐리가 유괴범이라면 제가 모를 리 없어요. 캐리 절대 아니에요. 우리 유라 찾아주면 네가 원하는 것 다 해줄게. 캐리랑 가장 가까운 사람 너잖아. 너라면 우리 유라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야. 전 호의로 김희정 만나게 해드렸는데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. 우리한테 이런 짓 할 사람 캐리밖에 없거든. 캐리 누명 벗기 위해서라도 홍유라 꼭 찾으셨으면 좋겠네요. 아까 하려던 얘기 뭐야? 혜준이 뭐? 혜준 씨, 조 여사님 친아들 아니에요? 무슨 소리야? 애가 바뀌었다고 하던데. 드라마 써?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. 누가 그래? 김희정이요. 서 원장님하고 홍 의원님 하는 얘기 다 들었대요. 아, 걔 말을 믿는 거야? 만에 하나 걔 말이 맞다 해도 이제 와서 친엄마가 아니면 어쩔 건데. 그건 그렇죠. 핏줄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. 핏줄 중요하지. 내가 왜 30년 동안 우리 유라를 찾고 있는데 범인을 앞에 두고 못 잡는 엄마 심정 알아? 무고하게 30년을 누명 쓰고 있는 캐리 심정은요? 그만 좀 하세요. 캐리가 버린 짓이야. 가만 안 둬. 가짜 악유라를 선아 집에 씌운 사람이 어머니라고. 왜 그런 일을 하셨지? 진짜 악유라를 숨기기 위해서. 비서 만났어? 안 나왔고 서은아 만났어. 서은아는 어떻게 나온 거야? 가짜 홍유란 거 믿게 해주려고 내가 불렀어. 가짜인 건 믿는데 엄마를 의심하네. 아니 왜 어머니를 의심해? 유괴범이라고 생각하니까 가짜 홍유라도 심었다고 의심하는 거지. 참 끈질겨. 서은아 말이 맞을 수도 있어. 어머니가 범인일 수도 있어.